자, 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브리티의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브리티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숯볼, 그 다음에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리는데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간은 우리 숯볼을 몇 포트? 두 포트 구매하시고 택배비 얼마요? 4,000원 부담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2만원, 2만원 두 포 구매하시게 되시면 택배비 4,000원으로 44,000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한 포만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요거 한 포 구매하게 되시면은 얼마요? 24,000원 택배비 4,000원 포함해서 24,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숯볼이 뭐예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숯볼은 이렇게 인공토양입니다. 인공토양이어서 요 정도 불규칙한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화분에 배수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 고정하는데 요렇게 약간 큰 요런 애기들은 고정하는 고정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런 게 들어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숯볼, 이탈리아볼이라고도 합니다. 두 포가 가장 합리적인 지금 가격대를 갖고 있어서 두 포 44,000원으로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한 포만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한 포 구매하시면, 숯볼이 2만원, 택배비가 4,000원, 24,000원으로 품어보실 수 있어요. 하니까 화분이 막 하차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화분, 정말 가격대 착한 화분들도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구매하시고, 요거는 이제 택배를 받아보실 수 있는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1번은 민공방 화분 신상품, 요렇게 바로 왔어요. 가격은 4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공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요런데 4만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랫면은 지금 사각인데 상단이 원형 화분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리하기 쉬운 지금 그런 디자인. 그리고 밑면이 지금 잘록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 빠짐도 좋고 배수도 좋은 그런 구조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는 16cm 지금 되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13.5cm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색감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 민공방 화분을 구매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화분을 만나보셔도 예쁜 다육이 화분, 예쁜 화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지금 흰색 스톤이 들어간 것도 예쁘고, 푸른 계열, 특히 붉은 계열 스톤도 예뻐요. 노란색 계열의 스톤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지금 갑니다. 그래서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신상 민공방 화분 개당 가격 4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색상은 스톤, 그 다음에 화분의 바디 색감 랜덤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민공방 화분 모자 스타일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완판으로 판매가 되는 화분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뭐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요런 작업들 하나하나가 다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공임이 많이 들어가면 화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이즈가 요렇게 좋은 지금 민공방 타원형 화분은 제가 모자 화분이라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요 민공방 화분 2번 화분은 가격 4만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19.5cm 정도 되고요. 세로 사이즈는 지금 14.5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는, 제가 조심스러워요. 지금 스톤이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자, 높이는 11.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요 화분 입고 될 때마다 완판이 되는 화분이기 때문에 요 2번 모자 화분은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분 지금 이렇게 공방 화분들, 수제 화분들 구매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공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화분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빙그리를 돌려서 보여드리는데, 밑면은 사각, 그 다음에 상단은 원형 가지고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이 화분 개당 가격 1번도 4만원, 2번도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번 민공방 화분 3개 세트 가격 57,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화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프린트다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주문 제작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화분이랍니다. 롱본 스타일의 화분인데, 어머, 오늘 이번에 온 거 흰색 배스 예쁘다.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 모양에다가 스톤을 요렇게 장식한 화분으로 지금 입고가 되었는데요. 요 화분 사이즈에서도 전면부에 보이는 코사지 느낌이
매우 다양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요렇게 심플하고 가장 선호하는 요런 안면 지금 디자인을 지금 받았습니다. 나무 모양에다가 나무 이파리가 스톤으로 장식된 이거 롱본 스타일인데요. 요 롱본 스타일은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 공방에다가 문의해가지고 이렇게 제작된 화분의 사이즈랍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요런 작은 사이즈들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제작 대비 단가, 공임 대비 이게 가격대가 안 좋아서 공방에서는 피하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러분께 요 사이즈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좀 주문 부탁을 하고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 화분이 바로 요거랍니다. 9.5cm 입구 사이즈 9.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12.5cm인 살짝궁 롱본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퀄리티 다육의 작은 실장님, 작은 언니하고 롤리폴리 금을 분갈이를 했는데 그런 애기들 여기다 식재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걔가 목대가 나올 거니까. 3번이고요. 민공방 화분 3개 세트 57,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분 여러분들 색감, 그러니까 화분의 바디 색감과 전면부에 보이는 스톤의 색감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쁘게 섞어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이거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번 민공방 화분 3개 세트 가격 57,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아주 약간 직사각 그런 모양입니다. 직사각의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가격 제대로 써주신 거 맞죠? 사장님, 이게 말 무르기 없어. 왜냐면 3번도 3개 세트가 57,000원인데 4번도 3개 세트가 57,000원이야. 아우, 저는 몰라. 나는 이렇게 써준 대로 할 거야. 자, 요거 여러분들 왜 그냐면 좀 보세요. 사이즈가 높이 사이즈가 진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가 더 큰데 4번 화분 너무 좋죠. 지금 여러분들 가로 사이즈가 11.5cm, 세로 사이즈가 10.5cm, 그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11.5cm.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힌트 드린 거죠. 4번 화분 요게 3개 세트 57,000원. 가성비 정말 좋은 구간입니다. 약간 직사각 화분이에요. 뭔가 이렇게 긴 목대가 있는 다육이를 식재해도 좋고요. 쌍도 식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거 정말 너무 괜찮아요. 3개 세트가 57,000원. 나 이거 진짜 말 제대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아, 이렇게 써줬으니까 사장님이 난 몰라. 요거 여러분들 냉큼 가져가세요. 3개 세트 5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번 몇 개 음료 못 살아 진짜. 5번 민공방 화분 5번 단품 가격 42,000원. 야,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요거 한번 그렇게 좀 이 민공방 화분을 구매해서 식재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공임 대비 가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가로 사이즈가 17.5cm에다가 세로 사이즈가 15.5cm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15cm입니다. 몇 개 음료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5번 민공방 화분 42,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면부에 보이는 요런 그 스톤의 색감, 그 다음에 화분 바디 색감은 랜덤 발송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몇 개 읍내요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식으로 지금 판매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민공방 화분 신상 화분 특집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되는 2번 화분이 들어왔고요. 1번 화분은 지금 이 1번 화분은 요번에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번호 지금 신상 디자인 화분이고요. 그리고 3번 화분은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 특별히 주문 요청하셔서 제작된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세트 가격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 3개가 57,000원이면 정말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요거 꼭 선택해 가시고요. 그리고 5번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굉장히 좋은 요 화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진짜 작품 같은 이거 알사탕이, 제가 알사탕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제가 봤어요. 알사탕 같은 거 식재하셔가지고 떼글떼글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즉 5번 민공방 화분 42,000원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리드 다육에 오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렇게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화분들 정말 많아요. 요번에 자 요런 차원 화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화분이에요. 요런 화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장님 단화분도 있고 하셨네요. 단화분, 원형분, 사각분, 그 다음에 작은 둥근 사각분 지금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로 공방분도 엄청나게 하찰하셨어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가격이 좋으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으니까요. 요화분하고 요화분 진짜 우리 작은 언니가 식재를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았어요. 요거 팔각에다가 저도 여기에다가 에드글로 군생 합식하려고 담아갔는데 우리 작은 언니도 식재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롤리폴리 그물을 바꿨거든요. 자, 여기 팔각합은 그다음에 요런 화분들도 오셔서 지금 진짜 사이즈 좋잖아요. 요런 화분 가격대가 정말 좋아요. 요거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10cm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 4,000원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물마름 정말 최고로 좋은 요 칼라분도 있고요. 우리 예은분 작은 화분. 한동안 진짜 없어서 못 샀던 요 예은분 작은 화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다람쥐처럼 잘 모아두셨어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토어분이 있습니다. 토어분 사각분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서 여러분들 캡처하셔도 사장님께 문의하셔도 좋아요. 지금 12,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요 토어 사각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꽃병화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꽃분도 몇 개밖에 없습니다. 자, 배꽃분이 몇 개. 자, 요 시리즈는 아주 지금 요 토분, 요 색감이 많이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요거. 바둑돌 같이 생긴 요 토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토어 화분들도 있습니다. 진사 사각분도 요거는 이제 이런 백색 사각분 12,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요 백색 사각분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매장에 직접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화분들 다육이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번주에 사장님께서 정말 신상품 군생 다육들 많이 입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여기저기 농장 많이 다니셨겠구나 라는 생각 제가 해요. 왜냐면 사장님의 성격상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께 어떤 걸 골라도 예쁜 거 보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부대기 왜 이쪽으로 가냐고요? 여기도 그릇백화점이야. 여기도 이렇게 화분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다육이랑 화분이랑 판매하는 농장 중에서 우리 프리티 다육만큼 화분 여러분께 진짜 다양한 디자인, 그 다음에 가격대, 다양한 공방 이런 데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려고 애쓰는 곳이 진짜 많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이런 화분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비치해놓고 우리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 나들이 하실 때 프리티 다육이 오셔서 다육이랑 화분이랑 쇼핑하시기 바래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거 계단 가격 9,000원 대박이야. 제가 여기에다가 롤리폴리 금 식재했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좀 있네. 여러분들 요거 구매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다른 화분하고 같이 구매하셔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이렇게 화분들 정말 많죠? 정말 많은 화분들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화분, 롱분, 큰 분도 있고요. 이렇게 예은분, 직사각 화분, 원형 화분, 박공기 같은 화분도 있고 사각 화분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선물레 화분도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고요. 요 화분 사이즈 제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요 화분 사이즈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이번 시간 다부댁이 우리 프리디 다육 사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신상 화분, 신상 우리 민공방 화분들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 제가 비치하고 있는 많은 화분들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